공약을 하나 합시다. 네. 이상화가 만약에 어. 케냐 선수들 어, 하나만 비어 있나? 아니 두 개. 근데 그죠? 아마 두 개 못 할 거예요. 두 개 다? 두 개 다 못 할 것 같으니 그때 그때 하시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떡 혁수입니다. 어? 마카롱 아니에요? 마카롱? 예, 마카롱. 아, 저 안 먹, 전 안 먹겠습니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 뭐야 지금? 어디서 우리한테 살이 쪘다 그래요? 나 저거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럼 전혀 살이 안 찌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뭐야 지금 우리는 저거 먹으면 그냥 몸이 좀 마카롱 마카롱 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노란색 너무 맛있겠죠. 어우 제가 그 저 색감조차 부담스러워요. 아니, 오늘 보내드리고 싶은 맞아. 색은 건강한 녹차 그다음에 우리 두 개 먹었단 말이야.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제가 아. 금방 해본 그린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린! 근데 건강? 건강 찾고 있어. 그린이 제일 안전빵이야. 제일 잘했어. 먹어볼 감사합니다. 아니 저 아까 하나 먹었어. 계속 돌리기 맛은 있는데 서로 계속 돌리기. 아, 나도 여기 있으면 먹을 것 같아. 두 개 먹는 건 좀 아니잖아. 이거 두 개 먹었지. 두 개 먹었어. 되게 맛있어. 혹시 서울에서 그냥 명절은? 저 인천이어서 멀지 않아 가지고요. 네. 금세 다녀왔죠. 명절이 가장 좋은 건 차가 안 막혀서 너무 좋아요. 정말 예상 시간보다 예 네, 훨씬 단축되고 지금 어때 어디서 왔어요? 저 옥수동에서요. 아. 집에서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금 진주 그 볼 때 좀 늦었잖아요. 네. 그때 1시간 40분 나왔지 성규야. 1시간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옥수에서? 예. 네. 여기가 너무 막혀요. 여기 다가오면 올림픽 아니 뭐야 강변북로가 막혔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올림픽대로 또... 이제 여의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슬슬. 근데 이제 맞은데요, 맞은데. 여기 이제 양천구 다 다르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일방통행이라 길이 어떻게 이렇게 방법 성산대교 끝나는 지점부터는 아예 뭐 거기서부터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올 때 얼마나 걸렸지? 한 25분? 20분 25분? 천천히 왔는데도 25분 정도. 시내는 안 막혀, 시내는. 전혀 안 막혀요. 아, 목동 지용대차. 나한테 목동 엄청 막혔는데. 아, 그래요? 구대서 오는데.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아, 오늘 게스트 없습니다. 오늘 게스트. 저는 집에서 여기 올 때 엄청 막혔어. 아, 뭐, 또 이 강변북로에 오늘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게스트가 없다뇨. 아, 맞네요. 오늘 한 여섯 명인 것 같은데. 맞네요, 맞네요.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갈까요? 네. 가도 되겠죠? 어디부터 해야 되죠? 여기.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아이디 파니 이해할 것 같네.
이 아이 톤 조절 안 되지 이거. 아이가 안 되지. 이 혁수 씨 혹시 성대모사로 네. 해볼까 이거? 장첸 돼요? 장첸 제 목소리요? 네. 아 세범 알바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맞아? 네. 이거 아 아이반니 아이반 맞나? 아이반니가 원래 뭐였죠? 얘도 아이감니 얘도 아이감니 좀 더 톤을 이렇게 할 필요 없나? 새해복 아이파니 이게 웃기긴 이게 좀 웃기긴 웃긴 것 같은데요? 새해복 아이파니 너무 진지한 너무 같은 놈들 새해복 아이파니 눈사람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말해주고 들으면 웃긴데 이 갑자기 띵 나오면 아이를 받는다 아 웃음 없어가지고 새해복 아이파니 한번 볼까요? 효수 한번 해볼게요 저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어떻게 하죠? 시작부터 해보세요. 일단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네. 네. 아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자. 아 마이크 쳐. 새해 복 많이 받네. 기계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네.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네? 아, 그치 않아요? 그치.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세보 아이 봤니? 이게 아니란 거야? 세보 아이 봤니? 아이 봤니?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약간 경상도 쪽 아니에요? 아이 봤니? 아이가 이거는 아이 봤니? 아이 봤니? 안 똑같 잘... 안 똑같아도 넘어가자는 2, 1 새해 복 많이 받네. 자, 간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권혁수의 텐 권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소나무의 넘나 좋은 것 들으셨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이번 설에 유행한 새해 인사였죠. 새해 복 많이 받니였습니다. 영화 범죄 도시 장첸 스타일의 새해 인사였는데요. 매년 똑같이 나누는 새해 인사 좀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색다른 새해 인사가 등장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장첸 스타일 새해 복 많이 받니 이거 말고도 무술련 주인공은 너야 너 이거 있었고요. 또 과식은 스튜핏 술술 풀리는 한 해 great 뭐 이런 인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황금개띠 해니까 개를 활용해서 즐거우게 일 잘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랑하게 신년이게 이런 인사들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급식체의 전문가로서 급식체를 좀 활용해서 뭐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부분, 행복하셔야 되는 각, 뭐 이런 인사는 어떨지 예 여러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팽텐은 하루 쉬고요. 맞나요? 하루 쉬나요? 네, 오늘 팽텐 하루 쉬고요. 설날 가족들에게 치여서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올림픽 응원하느라 흥분했던 기분을 가라앉히면서 연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설 특집 겸 올림픽 특집 겸 퀴즈 특집 겸 권혁수 재능 기부 특집으로 편안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순삭 방송 예고하고 순삭 방송 자 다시 한번 발음해서 네, 순삭 무슨 뜻일지 네? 알죠? 네네 네, 그럼요. 아니 뭐 지금 안에 뭐, 코가 뭐, 잔뜩 뭐. 있는데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휴지 될까요? 혹시 있어? 저 좀 안 보고 그냥 키친프로이라서 배우님 준비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떤데요? 물티슈. 물티슈
어떻게 하지? 네, 있어요. 키친타올 있는데. 아, 키친타올 두려 그러면. 키친타올, 키친타올.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너무 거치지 않을까요? 이제 피우고 많이 있어요. 이거 ASMR로 좀 담아야 되는데. 꽃품 소리? 어. 누구지 알아 맞추게. 인싸는 코 어떻게 푸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빨리 끝나고 꼭 얘기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순삭 방송. 자, 다시 한번. 한 시간 순삭 한을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부터 한. 네. 한 시간 순삭 방송 예고 드리고요. 함께하면서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콜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운건설 주식회사,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카카오게임즈,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셋 대우, 알바문, 평택 효성 해린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아, 좋아. 나중에 이발년 방송만 딱 트겠어. 편집을 해봤다네. 이발년 방송이 흥해 갑자기 뭐 오도도도도 막 잘하다가 갑자기 오도도도도. 아, 그러다 갑자기 일요일에 다 여유가 생겼네. 죄송한 마음이죠. 가자. 네. 관절 연골은 보스웰리아 프롬바이오 식광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텐션 살려드립니다. 설 연휴도 즐기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즐기고 권혁수의 재능 성대모사도 들을 수 있는 일석삼조 아무 퀴즈 대잔치 쇼쇼쇼. 설 특집, 올림픽 특집, 성대모사 특집, 콜라보 퀴즈 쇼!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쉬엄쉬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안한 퀴즈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과 올림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올해는 두 개가 겹치는 특별한 연휴인 만큼 아, 명절 분위기도 나고 올림픽도 느낄 수 있게 두 가지 퀴즈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1부는 명절 뒷이야기를 주제로 한 명절 특집 퀴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올림픽 뒷이야기를 주제로 한 올림픽 퀴즈, 올림픽 특집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다가 퀴즈 나올 때 퀴즈 참여하시면 선물이 아, 와르르르르 선물 많이 드리려고 저희가 선물 창고도 정리를 했습니다. 두피 헤어 관리 세트, 셀룰라이트 크림, 게르마늄 팔찌 준비해놨으니까 믿져야 본전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1부 명절 퀴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명절 뒷이야기 퀴즈. 자, 퀴즈는 권혁수의 재능기부 성대모사로 유명인 분들이 내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내주실 거니 저 이거 두피 헤어 관리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 할게요. 그럼 1부 왜냐면 게르만족이 나와가지고 두피 헤어 관리 생물 정도 했습니다. 두피 헤어 관리 두피 헤... 두피였네. 네. 두부터. 네. 두피 헤어 관리 세트, 셀룰라이트 크림, 게르마늄 팔찌 준비를 했습니다. 믿져야 본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1부 명절 퀴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명절 뒷이야기 퀴즈. 퀴즈는 권혁수의 재능기부 성대모사로 유명인 분들이 내주십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혹시나 틀릴 걸 대비해서 편집을 위해서 삐지네 나중에 붙일게요. 네. 원래 삐지를 깔라고 그랬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삐지 때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틀리면 편집하면 되니까. 네. 삐지가 없어서. 자,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유혜진이에요. 예. 권혁수 씨가 DJ를 하는 동안 좀 많이 오나요? 제가 반가워서 그래요. 반가워서. 예.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뭐 화투 이런 거 적당히 하시고요. 예.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장담해요. 예. 어쨌든 오늘 제가 내드릴 문제는요. 뭐랄까 연휴 명절 연휴 콜센터 퀴즈입니다. 예. 명절 연휴에 서울 다산 콜센터에는요. 상담원 20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담원들은 명절마다 황당한 걸 물어보는 전화 때문에 힘이 쭉 빠진다고 하는데요. 예. 과연 명절에 걸려오는 상담센터 황당 질문 1위는 어떤 걸까요? 예. 1번 명절 선물은 뭘 하면 좋을까요? 예. 2번 명절을 고향이 못하고 가면 좋을까요? 3번은 명절에 외로운데 뭐하고 놀면 좋을까요? 이 중에 답이 있다는데요. 명절에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거 물어보면 좀 짜증나잖아요. 예. 우리 자제할게요. 예. 그 중에 어떤 황당 질문이 가장 많이 걸려오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는 얼마였더라?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얼마였더라? 100원이에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보죠. 제리 정인. 노래 듣고 올게요. 게리 정인의 사람 냄새. 아, 저.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게리 정인의 사람 냄새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게리 정인의 사람 냄새. 갈수록 MB 된다. 자연스럽게 성급 사람 추가했네. 여러분 이제 그분 못 봐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못 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제. 네, 앞서 유혜진 씨가 문제를 내 주셨는데요. 문제는 Y 방송국에서 취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걸려오는 상담센터 황당 질문 1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명절 선물은 뭐 하면 좋을까요? 였습니다. 정답자 중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방송 후에 꼭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상담센터에 명절 선물을 물어본다. 조금 예, 황당하긴 합니다. 예, 그 밖에도 조카 용돈은 얼마나 주면 적당할까요? 명절 특선 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권혁수는 조카 용돈 얼마 주나라는 질문이 예, 올라왔습니다. 저는 용돈을 못 줬고요. 올해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조카가 있어서 가방으로 예, 가방을 사니까 줄 용돈이 없더라고요. 예, 저 멋진 걸 좀 예, 사 주려다 보니까 예, 많이 썼어요. 자, 명절 선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사실 예, 뭐 바쁜 게 일하시니까 다들 보조 배터리? 아, 무슨 소리야? 예, 예. 아, 부모님께는 그래도 좋은 예. 보통 이제 음식 많이 해드리잖아요. 소고기나 뭐 흔히 먹을 수 없는 좀 비싼 과일들 많이 해드리곤 하는데 용돈이 최고가 아닐까요? 사실 제가 편하기 위함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이제 다 이제 욜로 라이프를 즐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걸 선호하실지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은 아마 명절 때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가 마사지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권혁수 정도면 골드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아유 예,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명절 특선 영화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절 특선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지금 약 말이 어떻게 하니까 또 손석희 말투가 됐어. 어떻게 하죠? 예, 구호체로 얘기해 드렸는데 네. 손석희 네 다시 하겠습니다. 문어차가 돼서 네 이제 우리 뭐 심각한 뭐 사회적 문제를 짚어볼 필요 있다는데 네 이봐 형 오프닝 말 활기차잖아 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명절 특선 영화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조혜진 기자, 뭐 이미 갔잖아. 네. 맞아.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예. 아, 자연스럽게요. 특선 영화 뭐가 있더라? 이렇게 혼자만 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네, 그리고 명절 특선 영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짚어보지 마. 아, 짚어보지 않는 걸로. 네, 짚어본다는 단어가 너무.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적이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대본 하도 읽어가지고. 네. 네. 말을 안 듣네라고. 자, 들을게요. 아, 네. 그리고 명절 특선 영화 하면 생각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룡 영화 좀 네, 많이 봤었어요. 어렸을 때 성룡 형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면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활기차지고 가족들이 앉아서 보기에는 최고가 아닌가. 네. 폴리스 스토리 있었고요. 치권. 네, 치권 진짜 재밌었어요. 시티 헌터. 네. 프로젝트 A.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게 자막 올라갈 때 그 NG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되게 아파하고, 네, 진짜 아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요? 네, 제가 그 장면을 사실 네 더빙극장에 살짝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더빙극장 제가 했던 더빙극장도 뭔가 NG 장면이 올라가면서 자막이 올라가고 예 그러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따온 거거든요, 사실. 네, 채팅창에 홍번구 알면 아재라고 네. 아, 저는 형자씨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아재는 아닙니다. 아, 안 그래도 명절에 일하느라고 힘이 빠지실 텐데 다산콜센터 직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런 불필요한 전화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명절 퀴즈 다음 퀴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하는 거죠? 네. 나문희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문희예요. 제가 오늘 떡국도 먹고요. 또 뭘 먹은 줄 아세요? 호박고구마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구마 아니 저기 호박고구마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왔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너무 즐겁다. 금메달도 따고. 그럼 지금부터 명절 퀴즈를 내드릴게요. 2013년 설날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글쎄. 목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웃이 방독면 쓰고 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렀대요. 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 이웃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웃집에 불을 질렀을까요? 1번 맛있는 명절 음식을 안 나눠 먹어서. 2번 주차장에 이중주차해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놔서. 3번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에요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노래 듣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가려놔가지고. 노래 듣고 올게요. 블랙핑크의 붐바야. 올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블랙핑크 어맹랑 같다는 멘트가 노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김혜정 어맹랑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노래 듣고 올게요. 블랙핑크의 붐바 많이. 노래 듣고 올게요. 붐바야. 네, 붐바야. 붐바야. 혹시 뭐 층간소음으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층간소음이요? 네. 뭐 있지? 이웃집 간에 그런 저 제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뭐 피해 사례가 됐다. 제가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가해 사례가 됐다. 피해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제가 혹시 가해자가 될까봐 항상 이 무게로 걸어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걸어다니면 소리가 날까봐 그 두꺼운 이제 두꺼운 그 실내화
항상 신고, 항상 신고 댕겨. 앞으로 댕기는 것도? 제가 생각보다 무게가 있으니까, 예, 소리가 날까봐, 쿵쾅쿵쾅. 아, 밑에 집 사보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네. 그냥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피해를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강아지라. 강아지라. 강아지가 소리가 나요? 아, 강아지가 여러 마리를 키우나 봐요, 아마. 그래서 새벽에 엄청 짖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시나 봐요. 아, 짖는다. 예. 네, 강아지가 새벽에 그 주인을 반기는 소리처럼 막 너무 열정적으로 뭐 두세 마리 같아요. 여러 마리가 막 그래서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강아지 어떻게 예, 개소리는 어떻게 중재를 부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다음엔 형이 먼저 지져요라고. 아, 진짜. 자,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나무리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주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13년 설날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웃에게 불 지른 사건. 과연 왜 불을 질렀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층간소음 때문에 랍니다. 아, 불을 지른 사람이 아래층 사람인데 명절이라고 위층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조금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마무리는 됐다고 합니다만 아, 네, 좀 뭔가 씁쓸합니다. 정답자 중 선물 받은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방송 후에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명절인데 당연히 가족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어딘가에는. 네, 이웃끼리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하나 싶겠지만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아, 저는 층간소음을 제가 혹시 이 몸으로 걸어다니면서 쿵쾅쿵쾅 소리가 날까봐 실내화를 엄청 두꺼운 걸 사거든요. 예, 조금 예, 예전에 뭐 곰발바닥 같은 그런 두꺼운 실내화를 집에서 항상 싣고 다닙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명절이건 아니면 사촌 동생들이 놀러 올 때 항상 음식을 해서 이웃분들께 미리 이렇게 예,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이웃한테 미리 알려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웃에 직접 항의를 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뭐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오늘의 시사 매거진 10인가요? 라는 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 좀 뭔가 이렇게 신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채팅창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야 할 듯이시라고. 네, 누구든 부르고 싶어요, 아무나. 예,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네. 넘어갈까요? 여기서, 예, 제가 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자, 그럼 명절 뒷이야기 퀴즈. 다음 퀴즈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요. 설날을 맞이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립니다. 아이, 그리고 우리 혁수도 많이 챙겨주세요. 아직까지 어리버리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 설날이면 꼭 나오는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설날에 듣기 싫은 말. 아이, 순위가 매년 매번 똑같은데 올해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온라인 피설문조사 회사가요. 20대부터 50대 남녀 2,400명에게 이번 설날에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조사를 했대요. 이번 설날에 듣기 싫은 말 1위. 아, 과연 어떤 걸까요? 아, 이거 주관식이래요. 예, 아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아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아, 우리 혁수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한석기를 성대모사하는 정성우로 성대모사하는 혁디. 왜냐면 이거는 정성우 선배가 보는 거를 제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되게 예리하시다. 시간이 돼요? 뭐? 시간이 맞았어요. 고마워 많이 왔냐? 여기 하자 지금. 1분 끝났는데 4분밖에 안 됐네. 9시 4분밖에. 네, 저희 녹음할 거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요? 잡청 안녕. 자, 1부가 끝났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권혁수의 텐 설 연휴 편안히 마무리하시라고. 왜 이렇게 꼬이지? 아, 편안히 마무리하시라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권혁수의 텐 설 연휴 편안히 마무리하시라고. 편안히, 아, 여기 왜 발음이 꼬이지? 안 편안한데요, 제 발음이? 자, 가실게요. 이 오프닝 진짜 활기차네요. 자, 이 톤으로 유지해서.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권혁수의 텐 설 연휴 편안히 마무리하시라고 설 특집, 올림픽 특집, 성대모사 특집 콜라보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명절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피사에서 설문조사한 설날에 듣기 싫은 말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 정답은 아, 좀 씁쓸하네요. 그냥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가 1위였습니다. 아, 정답자 중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방송 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명절날 라디오에서 매번 정말 지긋지긋하게 언급하는 내용이죠. 예. 과도한 오지랖과 관심이 넘치면서 쓸데없는 질문들을 서로서로 예, 많이 하게 됩니다. 1위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였고요. 2위는 결혼은 언제 하니? 3위는 야, 돈은 많이 모았니? 4위는 아, 빨리 취직해야겠다. 빨리 취직해야지. 5위는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였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근데 이 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 글쎄요, 저희 뭐, 가족분들이, 예, 얼마 모아, 어? 예, 얼마 모았니? 뭐, 얼마나 버는 거야? 이런 질문을,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꼭 명절이 아니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아버지 33살쯤 벌어두신 돈 정도 모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면 항상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는 예, 대답을 해주시곤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뭐, 저는 뭐,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뭐, 예, 방송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렇게 예,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짜증나긴 할 것 같아요. 예. 계획이 있어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럴 거고. 네, 채팅창에 아들아 골드바는 언제 줄 거니? 라고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네, 골드바를 예 사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 명절 되면 친척들이 국세청 직원들로 변신하는 것 같다고 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반대로 또 듣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말로는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아, 그리고 또 용돈 줄 테니 받아가라. 아, 이거 진짜 좋죠, 용돈. 다음 명절에는 해외여행 다녀와라가 꼽혔다고 합니다. 네, 저 이 말 듣고 해외여행 갔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진심은 아니실 거예요. 명절 꼭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올림픽 퀴즈. 자, 그럼 이번엔 올림픽 특집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에 올림픽이 끼어 있어서 더 신나고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응원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원고있는 티가 나가지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설과 올림픽과 성대모사 콜라보 되는 건데, 앞에 1부는 네. 설에 관련된 그거였고, 1부터는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퀴즈 하니까.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넣고 이제 자기 말처럼. 여행이라도 다녀와라가. 속 터진다.
사라져라 라고. 뭐 가겠습니다. 올해는 설 올림픽 퀴즈 듣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네, 발사했고. 자. 네, 그럼 이번엔 올림픽 퀴즈, 아, 올림픽 특집 퀴즈죠.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번엔 올림픽 특집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아, 설 명절과 올림픽이 함께 해서 더 신나고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올림픽 응원을 뭐 가족들과 모여서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준비한 이번 퀴즈는 바로 올림픽 뒷이야기 퀴즈. 자, 명절 퀴즈에 이어서 올림픽 뒷이야기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아, 역시 유명인이 내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네? 아, 그럴까요? 네. 그럼 3번 포기 시바이가 안 사네. 그렇지? 3번에? 그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 3번. 그러네요, 그러네요. 3번 포기. 아, 그냥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3번 포기를 바꿀게요, 그러면. 네. 선수들이 밴쿠버가 너무 춥다고 해서 네. 어, 어떡하지? 이 앞에도 멘트를 아, 앞에 멘트는 그냥 인사 멘트인데 그냥 지우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다 이런 표현 괜찮아요? 지리는 응원 하고 계신지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불안하죠. 이게 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데 TV에는 되고 SBS는 안 돼. 어딘 안 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주세요. 그죠? 정말요? 네. 그렇다면 오우.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올림픽 전문가 서력수입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오지게 즐기고 계시는지요? 지인의 응원 하고 계시는지요? 술 먹고 개 되는 것도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안 돼 안 돼. 미리 체크했어. 올림픽에 관한 아니, 이 뾰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있는데 최대한 다 된다 주의잖아. 근데 그거 그 약간 그 아 이거 말로 설명해 놓고 어차피 인간이 판단하는 문제거든? 누가 판단하는 거야?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기계에 명시화돼 있지 않고 이런 애매한 경계 있는 거네. 그런 어감과 목놈이 있는 응? 어 그럼 목놈을 바꿨으면 또 돼. 될 것 같은데 예상이야. 근데 이거는 걸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텍스트로 딱 떼가지고 딴 사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와 하는 이렇게 생각해. 텍스트 딱 떼었을 때 이거 짜서 보여줬을 때 가볼까요?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전문가 설혁수입니다. 올림픽 오지게 즐기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은 지린인 응원하고 계시는지요? 올림픽에 관한 퀴즈를 내드릴 테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케냐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번, 선수들이 단체로 변비에 걸려서 2번, 선수들이 사자한테 물려서 3번, 선수들이 밴쿠버가 너무 춥다고 해서.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아이오아이의 손에 손잡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이거? 예, 땡도날드 그냥 땡도날드 그냥 모르고 먹었겠죠, 뭐. 그렇게? 이렇게? 이 나라는 이런 것도 있군요, 이렇게. 아, 또 이거 문화적 차이가. 마무리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승 넘어갈까요? 아, 네, 그래도 되고요. 그냥 빼도 돼요. 자, 가겠습니다. 네. 네, 앞서 서력수님께서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케냐 선수들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네, 정말 의외인데요. 2번, 사자한테 물려서 불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6명의 선수 중에서 절반인 8명의 선수가 사자에 물려서 불참을 하게 됐다고. 네. 정답 중 선물 받을 분들은 선거포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방송 후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보통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가 있는데 사자한테 물려서 불참을 하게 된 경우는 정말 특이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글쎄요, 뭐 바깥에 놓여져 있는 사자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죠? 네,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에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의 인도 선수들이 땡도날드 햄버거를 먹다가 들켜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선수들이 모르고 예 먹었겠죠. 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도핑 파문을 일으키면서 출전 자격이 박탈당했죠. 나라가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뛰는 러시아 선수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나라의? 나라 대표 아니면 나라의? 저. 나라의. 나라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도핑 파문을 일으키면서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죠.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뛰는 러시아 선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괜히 또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앞서 내드린 문제 김민석 뭐지? 가고 있나요, 잘? 11페이지가 12. 12페이지가 어디죠? 없는데요? 어디 갔지? 내가 잘못 넘겼나? 있어요? 12페이지? 지게 오는 일은 때론 너무 길어. 없나요? 이거 그냥. 보이세요? 네. 아, 왜 있구나. 있어? 찾았어? 12. 12. 이거 없지? 네.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언젠가 아무 노래 했는데 패닉 상태라며 어느 날에 12번 없을까요? 12만 없어? 괜찮습니다. 자, 12번. 자, 뭐 누구일까? 자, 그럼 다음 이렇게 하면 되죠. 쪽으로 나와서 뛰는 이렇게 볼 수가 누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기도 하고 앞서 내드린 문제 김민기도 하고 저, 그렇습니다. 누가 최양락? 네. 자, 그럼 다음. 네. 자, 그럼 다음 올림픽 퀴즈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최양락입니다. 올해에도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어쨌든 이번 퀴즈는 오디오 퀴즈인데요. 제가 13일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저도 1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동메달을 따는 순간의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김민석 대단합니다. 99년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신예. 이 선수가 평창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메달을 안깁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고 있는 김민석. 빙속 괴물의 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기쁨의 순간, 재갈성렬위원이 말한 기쁨의 한마디,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김민석도아! 2번, 김민석 핫돌핫돌! 3번, 김민석 만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노래를 듣고 올까요? 마이티 마우스 선예가 함께해요. 에너지. 최주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함께해요. 최주봉님이 더 엣지가 있으시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죠? 우리 만수! 약간 이렇게 좀 엣지가 있고. 제대로 된 건 경호 형뿐이야. 최주봉으로 한다고 하고 녹음 다시 따자고. 네, 이거. 아니 한번 살려서 만수야 한번 해달라고. 만수야 한번. 방금 최양락 목소리로 만수야 한번 해달라고. 만수야. 할게요. 앞서 내드린 문제,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기쁨의 순간에 내뱉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김민석 만세였습니다. 네, 뚜아 핫뚤 핫뚤에 이어 만세. 이거 재갈성렬 해설위원의 새로운 유행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정답자 중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방송 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아, 13일 저녁 김민석 선수가 1500m에서 동메달을 따서 국민들을 정말 깜짝 놀래켰습니다. 아, 어린 나이에 정말 네 엄청난 실력으로 그리고 아시아 선수로는 1500m에서 메달을 처음 딴 거라고 해서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또 첫 출전한 올림픽이기도 하고요. 정말 진짜 진짜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아, 이때 중계를 마치고 흥분한 모습으로 전화 연결을 했던 배성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네, 되게 격양돼 있고 한껏 톤 업돼서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사실 지금 녹음 방송이라서 경기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18일 저녁 8시부터 이 시간 팀 추월 경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올림픽 퀴즈를 만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 할까요? 네? 한 명 마지막. 뭐예요? 뭐예요? 김정우 돼요. 김정우는 말은 안 되죠. 누구야? 김정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SNS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이번 퀴즈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퀴즈입니다. 아, 러시아의 소치 올림픽은 개막식 당일부터 오륜기 실수로 전 세계 망신을 샀는데요. 아, 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동성애 문제, 유기견 문제, 부정부패 문제 등으로 올림픽 기간 내내 각종 사건들이 터지면서 원성을 샀던 실패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중에 기가 막힌 사건 중 하나로 시설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림픽 경기장 화장실에 이것이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화장지, 2번 화장실 칸막이, 3번 변기 뚜껑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뒤에 노래가 또 있나요?
여긴 노래가 없어요? 네, 할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자 권혁수라고. 아, 이런 신랄한 평가. 엑사이티의 아예 아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약간 김용 씨 스타일로 네 내주시면 되겠 노래 듣고 노래 듣고부터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엑사이티의 아예 예. 이게 뭐죠? 이해 이해했죠? 네. 아, 저 그게 들었어요. 치킨. 응? 치킨에 대한 어떤 뭐? 어, 그 얘기도 네 엄청난 치킨도 그렇고 온돌 온돌도 아, 온돌 한국식으로 보면 딱 봐도 다들 누워서 TV 보고 있는 거 온돌하고 이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공기로만 따뜻하게 하지 바닥에 아 맞아요 온풍기로 이렇게 바닥에 등지지면서 TV 보는 것도 있고 안마기 그것도 유명한 얘기고 네 안마기 다들 신세계 자 들어갈게요. 네, 앞서 내드린 문제, 소치 동계올림픽 화장실에는? 아, 진리 문제였죠. 제가 여기부터 못 읽었어요. 올라오다가. 앞서 내드린 문제, 소치 동계올림픽 화장실에는 없었던 이것. 이것이 뭔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화장실 칸막이였습니다. 정답자 중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방송 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아,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무려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3조죠. 53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허술한 경기장 실 아, 허술한 어, 허술한 경기장 실 아, 여기서 다시 할게요. 약간 무너졌는데 쉽게 본인 말씀 바꿔서 하면 돼요. 네. 53조죠. 53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이거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화장실 사진이 있는데 네. 봤는데 칸이 없고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빨리 찾을게요. 53조죠. 53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어, 굉장히 허술한 경기장 시설로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 칸막이가 없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 두 여자 선수가 뭐 재밌다는 듯이 이렇게 환히 웃고는 있지만 예, 일은 못 보셨겠죠? 네, 사실 칸막이가 있어도 소리 때문에 네, 좀 못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커플 화장실인가요? 라고 채팅창에 네, 아, 커플도 힘들죠. 더, 예, 더 힘들죠. 그러면 네, 아, 정말 369 게임 가능할 듯이라고 네,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어,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는 시설뿐 아니라 어, 선수촌의 화장실에서 눈물이 나오고 문 손잡이가 부서져서 선수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 또 샤워하다가 문이 안 열려서 욕실에 갇힌 선수가 문을 부수고 나오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네요. 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죠. 특히 빠른 인터넷 아, 이건 뭐 정말 선수들과 기자들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수들의 온돌방 처음 경험해보는 선수들이 많지 않을까요?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하고 또 저 그런 기사도 접했거든요. 치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정말 다시 한번 치부심이 솟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최첨단 설비가 구비가 많이 돼 있어서 더 불편해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민원 1호가 스마트 스위치라고 하는데 너무 최첨단이라서 사용하지질 못해가지고 네,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 빨리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여기를? 정리하고를 못하겠어요 제가. 정리를 잘.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좋은 수율로 그 네. 인기를 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아, 네. 사용하지질 못해가지고 네,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는요. 마지막 설 연휴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라고 귀청소 타임 준비를 했습니다. 권혁수의 ASMR 올림픽 응원가 중 하나인 버터플라이를 버터플라이 가사를 버터플라이 가사를 올림픽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올림픽 그 그냥 태진님이 하셨던 것처럼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데 그냥 거의 귓속말 하는 네. 정도로 갖게 네? 아니면 잠깐만 시간이 안 돼요? 뒤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예 다 노래로. 그러면 너무 최첨단이라서 같아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또 좋은 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광고도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광고 듣고 지금 여기서 뒤에서 할게요. 네. 어떻게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를 먼저 듣고 오죠. 광고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마무 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 잘 들어줘.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듣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이거 했잖아요. 여기 다음에 나 조정석 영어 쉽게 해 애들 말 배우듯이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저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하지 이거를 예고를 아 예고까지 그냥 짧게 하고 그래서 한번 오클론이 예고를 하고 AS만 AS에 한번 들려드리겠다 그리고 AS 끝난 다음에 소정하겠습니다 야 나라 저 멀리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풀어줄게요 2018년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권혁수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혼자 원맨쇼 하면서 퀴즈도 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예, 재밌었습니다. 네. 내일은 생방송 더덕 퀴즈쇼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음악 퀴즈를 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는요. 마지막 설 연휴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일상으로 멋지게 복귀하시라고 귀청소 타임 준비를 해봤습니다. 권혁수의 ASMR 올림픽 응원가 중 하나인 올림픽 응원가 중 하나인 버터플라이 가사를 권혁수 버전 ASMR로 들려드릴 테니까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드릴게요.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제목, 날개를 이게 어떻게 돼요? 제목 제목 버터플라이부터 하시고 네. 더 속삭여 주시면 더 더요? 이게 피곤이 다 되죠? 네, 조금만 해도 제목 버터플라이 네. 겁내지 마. 더 소곤되는 거 있잖아요. 이영영 버전으로 이거 나왔는데 괜찮아요? 안 돼?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그럼 소등할게요 야한 꿈 꾸세요 됐습니다. 공포 ASMR이란데요. 자, 여기 끝났고. 자, 우리 월요일날 몇 시부터 녹음이지? 8시 반. 8시 반. 네, 8시 반. 그래서 그때 박문성 해설위원님이랑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코너는. 네, 그것도 녹음으로 하고. 녹음으로 하고. 월요일날 정용국님. 네, 정용국 오빠랑. 하고. 네, 퀴즈, 음악 퀴즈 내는 게 있어서 그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네, 정용국 씨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윤태진이랑. 네, 똑같은 그때 했던 거. 아, 그 윤태진 코너는 거의 걱정이 없는데. 응급 오빠 어떡하지? 혹시 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네.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더블 DJ 석이 안 쳐주세요. 진행을. 아니, 그 오빠가 그럴 뿐이 아니어가지고. 그 오빠도 불안해가지고. 아, 그 저희 지금 일단 꺼야죠. 꺼. 인사해주세요. 네. 생방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생방 때 뵙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 개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아 있는 걸로 쓸 건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얘기가 안 됐습니다.